안녕하세요, 케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피망 또는 파프리카라고 잘 알려진 bell pepper 또는 sweet pepper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워낙 간단해서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케삼이 어떻게 손질하는지 알아보자고요. Let's go.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포함해서 북미권 나라에서는 피망과 파프리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보통 bell pepper 또는 sweet pepper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왜 피망 또는 파프리카라고 불리고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식물학적으로는 피망과 파프리카는 동일한 작물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피망을 개량한 종을 파프리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피망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 피망이고 파프리카는 네덜란드어 파프리카에서 나온 명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호주, 싱가포르 등등 몇몇 나라에서는 캡시컴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저는 얕은 정보만 찾아본 것이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의 힘을 빌려보도록 하시고요. 바로 bell pepper 손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캐삼. 우선 피망, 파프리카, 씨를 제거하는 법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면 페퍼 양 끝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몸통 부위는 세워놓고 칼끝을 이용해서 그냥 툭 하고 이어진 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틈 사이로 칼날을 넣어서 안에 씨와 심지만 살살살 잘라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씨와 심지만 분리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페퍼를 우선 반으로 자르고 씨와 심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양쪽을 자른 후에 손질하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손질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씨를 치우는 것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분리된 페퍼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썰기 전에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처럼 표면에 윤기가 나는 채소들은 자를 때 재료 바깥 표면보다는 안쪽으로 썰어주는 것이 안전해요. 물론 자신의 칼이 정말 날카롭게 잘 연마된 상태고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썰어버리면 되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무딩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윤기가 나는 표면에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에 붙어있는 우리의 소중한 살점을 썰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딩칼을 쓰더라도 안쪽으로 자르면 칼이 미끄러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페퍼를 자를 수 있어요. 우선 일반적인 샐러드용 또는 잡채를 만든다 하면 채 썰어주고요. 찹샐러드용이다 하면 채 썰어진 놈들을 옆으로 돌려서 작은 깍둑 썰기 해주면 돼요. 아까 페퍼 양쪽을 자른 후에 나온 이 친구들도 이렇게 채 썰어주거나 썰어진 놈들을 옆으로 돌려 자르면 버리는 부위 없이 피망 또는 파프리카들을 손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여기 캐나다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할 때 이 양쪽 끝을 그냥 버리거나 이 부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경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곤 해요. 몇 가지 자르는 법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굵게 채 썰어주고 옆으로 돌린 다음 다시 잘라주면 이렇게 사각 모양이 나오고요. 또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자를 수도 있어요. 우선 길게 세로로 잘라준 다음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끝을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칼을 돌려가며 자르고 반복하면 되고요. 이러면 그릴로 조리하거나 찹스테이크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같이 좀 비싼 코스 요리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안쪽 섬유질 부위를 포뜨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수분 함유량이 많다 보니 예쁘게 완성돼야 하는 샐러드나 조리된 음식의 색감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를 뜬 후에 보면 벌써 수분이 많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얇게 채 썰고 칼로 돌려 정렬해 준 다음 아주 작은 깍둑 썰기 해주면 여러 요리에 사용이 가능해요. 서양 요리에서는 브루노아라고 부르는 써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서양 요리, 특히 프랑스 요리에서 기본적인 재료 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피망, 파프리카를 자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자르는지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혹시 모르시다면 많은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우리 또 봐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해삼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소. 그럼 안녕히 가소. 해삼 Good dog New love 주세요. 캐상.